오늘은 CCM 예수 사랑해요를 배워보시겠습니다. 4분의 4박자 곡이죠. 먼저 멜로디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코드를 구성하는 1, 3, 5음 중에 3음을 뺀 1음, 5음만을 눌러서 연주를 해볼 거예요. 코드를 예를 들면 도미솔 중에 가운데 음 2를 뺀 도솔만 누르는 게 되겠죠? 왼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과 함께 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같이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시작.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셨다면 두 번째 반주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C 메이저 코드를 예를 들자면은 1, 5, 8음을 이용해서 반주를 해봅니다. 단, 각 단락의 마지막 마디는 1, 5, 8, 1, 2 음을 쳐줍니다. 도, 솔, 도, 레, 미가 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만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있죠. 여기서 B를 왼손으로 한 번 더 쳐주고 넘어갈 거예요. 도솔도레미 다음에 마지막 마디에 C를 쳐주고 그 다음 코드 A 마이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마디 시작. 도솔도레미 마지막 마디 C 치고 치실 때 1번 도 있죠. 아빠 손가락으로 치는 도, 이 도가 똑같은 힘으로 치더라도 손가락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악센트가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도를 도솔보다 작게 쳐주셔야 합니다. 크기도 더 작아야 돼요. 악센트가 들어가면 곡이 투박하게 들리겠죠. 손으로 살짝 들어주시면서 도를 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솔도레미 치실 때도 점점 작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쳐보세요. 도레미는 손목을 들어주시면서 미가 제일 작게 들려야 됩니다. 양손을 같이 쳐보겠습니다. 왼손은 오른손보다 작게 쳐주셔야 합니다. 건반 반만 누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 둘, 시작. 쳐주시는 거죠. 두 번째 방법까지 익히셨다면 여기에 오른손에 화음을 넣어 보겠습니다. 각 마디의 첫음에 화음을 넣어 줄 텐데요.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일 때는 첫음에만 넣어 주시고 세 번째 마디처럼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들어갈 때는 코드가 나올 때마다 화음을 쳐주시는데요. 여기서 어떤 화음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각 화음을 구성하는 1음, 3음, 5음 중에서 골라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멜로디가 가장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멜로디 아래로 다섯 번째 음 5도 혹은 여섯 번째 음 6도 음을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을 한번 볼까요? 멜로디가 솔이죠? 그러면 솔 밑으로 5도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1, 2, 3, 4, 5. 5도가 도가 되죠? 두 번째 마디를 보시겠습니다. 사랑할 때 랑이 라죠? 여기서 5도를 내려와 봅니다. 라, 솔, 라, 레. 레가 F코드 파라도 중에 없죠. 그렇다면 6도를 쳐봅니다. 도, 파라도 중에 도가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랑에서는 도라를 쳐주시면 됩니다. 오른손만 한번 악보에 표기해뒀으니까 같이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시작.
오른손이 어렵다면 오른손만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습이 되셨다면 양손 같이 연주를 해볼 텐데요. 왼손은 두 번째 배운 방법 그대로 연주를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전주가 있어야 되겠죠. 전주는 보통 마지막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 알렐루야 알렐루 이 부분을 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전주를 치고 나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쳐주시면 됩니다. 반주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전주부터 한번 같이 쳐볼까요? 알렐루야 하나 둘 시작.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